아르헨티나 축구 경기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가 분을 참지 못하고 주심을 총으로 살해한 겁니다. 이원주 기자입니다. 허름한 경기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선수들,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합니다. 그리고 잠시 뒤 이 심판은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또 다른 선수 한 명도 드러누웠습니다.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가 홧김에 가방에 있던 총을 꺼내 세 발을 발사한 겁니다.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열린 경기 도중 발생한 이 사고로 심판이 사망하고 선수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기자회견 도중 호날두가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기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. 원정 득점이 저조하다는 불편한 질문이 나온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. Desde que estou em Espanha, diz-me jogador que ha marcado mais goles que eu fora de casa. 결국 지단 감독 혼자 쓸쓸히 기자회견을 지켜야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.